10월 29일 연중 제30주일 입당송.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본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탈출기 2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급별날에 참예수님, 저는 예수님. 예, 저는 아름다운 제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당인 한림성당 주임 신부 김태정 베드로 신부입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금릉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이 주변에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애월 한담 해안로가 있어서 많은 여행객 신자분들이 미사에 오시기도 하는 저희 한림성당은 1954년도 본당으로 승격된 후 아일랜드에서 온 26살의 선교사제에 의해 195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헌금은커녕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가난한 교우들,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지 않던 지역 주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 성당을 지었습니다. 목재는 한림 앞바다에 좌초된 화물선에서, 모래와 석재는 바닷가에서, 그것도 썰물이 되어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만 옮길 수 있었기에 어린아이부터 청년,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과 물질하던 해녀,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운반하고 봉사하여 힘겹게 완성하였던 한림성당의 역사는 7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70년 전 제주는 제주 4.3 사건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 26살의 젊은 아일랜드 선교사는 불쌍한 제주 도민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였으며, 젊었던 선교사는 그 결심 그대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64년간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를 직접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70년 전 제주도의 첫 발을 딛고 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일랜드 선교사는 바로 맥그린치 임피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선교의 첫 시작으로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에 새끼를 뵌 돼지 한 마리를 데려와 사육을 시작해 사람들로부터 푸른 눈의 돼지 신부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으며 고국의 축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최대 목장인 성 이시돌 목장으로 성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3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한림 수직과 제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가난한 제주도민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왔으며 병원과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 등 의료시설과 유치원, 노인대학, 사회교육연수원 등 교육시설을 설립하면서 일평생 제주도민을 위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그린치 신부님의 희생과 사랑의 씨앗이 제주도에 뿌려지면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참 많은 열매를 맺으며 발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천주교의 대들보 같은 열매도 맺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자주 읽으십니까? 지금 미사 중에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 안에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77년 개신교와 함께 공동 번역 성서를 간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만 원문의 뜻을 충실히 담지 못하고 의역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원문의 뜻을 충실히 담은 번역본을 만들자는 주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구약 성서 번역본을 위해 13년간 헌신하시고 마지막 요한 묵시록을 출간하신 후 낙권으로 출간된 성경 번역본들을 합본하는 작업만을 앞두었던 시기에 안타깝게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임승필 요셉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임승필 요셉 신부님의 고향도 역시 저희 한림성당입니다. 맥그린치 신부님이 뿌리신 사랑의 씨앗이 어린 소년에게는 성서의 싹이 되었고 교황청 성서대학 비블리꿈의 첫 한국인 성서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느님 말씀의 통역사라 불리며 우리에게 한국어 성경을 전해주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나눠주신 임승필 요셉 신부님. 내년이면 우리 한림성당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우리들에게 돼지를 나눠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셨던 맥그린치 신부님의 사랑과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에 여생을 다 바치신 임승필 요셉 신부님의 희생과 사랑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림성당 내에 기념관을 준비하고 양들과 함께 하셨던 임피제 신부님과 말씀과 함께 하셨던 임승필 신부님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여행객 신자분들이 제주도를 찾았다가 꼭 들러서 쉬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당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했지만 저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염치불구하고 재정적 도움을 간절히 부탁해 봅니다. 옛 한림성당 종탑, 그것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등대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잘 비출 수 있도록 우리도 맥그린치 신부님과 임승필 요셉 신부님의 사랑의 씨앗을 잘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저희 한림성당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그리고
직접 방문해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채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영성 채후 기도. 주님, 성체 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강남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